신명기 지금 28장 6절 말씀부터입니다. 개역개정과 NIV로 봉독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come in and blessed when you go out. 정말 이렇게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간단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죠.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걸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옆에 성결한 삶, 정말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삶, 깨끗한 삶. 우리 한국 백성은 정말 순결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손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자들과 함부로 얘기하지도 않고 섞지도 않고 그런 아주 예로부터 아주 깨끗한 전통들 그런 것들을 더욱더 잘 지켜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께서 새긴 우상 새기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그 어떤 모양이나 그런 다른 그 어떤 동물이나 모양도 새기는 거는 절대로 그거는 안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거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The Lord will grant that the enemies who rise up against you will be defeated before you. They will come at you from one direction, but flee from you in seven. 그러니까 여기 한 길로 와가고는 일곱 길로 도망한다고 정신없이 도망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정말 믿고 따른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욕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을 패하게 하시고 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의 적군이 된다면은 나를 치러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해서 다 꼬꾸라지고 다 넘어지고 그렇게 패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상을 하니까 참 웃음이 나와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승리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The Lord will send the blessing on your barns and on everything you put your hand to. The Lord your God will bless you in the land He is giving you.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고 또 내가 하는 모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리시고 그리고 창고도 가득가득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그 창고가 가득하게 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축복 받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딱 이렇게 법을 이렇게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 길이 있고 그리고 저주를 받는 길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길을 선택을 해야겠지요. 지금 8절 말씀했고요. 이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The Lord will establish you as His holy people, as He promised you on earth. If you keep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and work in His ways. 하나님께서 establish you as high holy people, his holy people입니다. High는 안 들어가 있고요. Holy people,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establish 삼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세우신다는 거네요.
as he promised, 약속하신 대로 you're on oath. 선서한 대로 그 약속한 대로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나를 세워서 그 자기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if you keep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and walk in his ways.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거룩하도록 하며 그리고 keep the commands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나라고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스로 이렇게 선서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지키면은 축복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길을 쓰고 이 축복의 길로 가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길이 너무나 어려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괜히 엉뚱한 그 돌부처에다가 절을 하고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우상 아이돌을 찾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그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 됩니다.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Then all the peoples on earth will see that you are called by the name of the Lord and they will fear you.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백성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 불리는 것을 보고 나에게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것이 만 백성들이 그 두려움의 소지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어 읽지 말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은 그게 자신감이 되고 내가 정말 믿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백성이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네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참 배우면 배울수록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